메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제가 이분을 모시려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드디어 만났어. 드디어 만났는데 아 역시나 예쁘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정말 고생했어요. 진짜. 아니에요. 꼭 오고 싶었어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우리 애들 되게 크죠? 네. 괜찮아요? 네. 너무 뭔가 예쁘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예쁘죠. 이렇게 근데 안기는 거. 어, 제 눈에는 예뻐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진짜 커서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다행이네요. 네. 네 오늘은 제가 혜리님 모신 이유가 같이 간식을 만들려고 오셨는데요. 오늘 만들 간식은 보시면은 제가 호박과 계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찬밥이 아니에요. 밥 했어요. 네, 이 밥을 밥을 준비했는데 호박, 애호박, 계란,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어, 혹시 볶음밥 좋아하세요? 오,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 정말요? 그러면은 오늘 같이 한번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깨끗하게 세척을 했어요. 했는데 호박을 뺄게요. 저는 이제 뿌니오미가 등치가 크다 보니까 뭐든지 크게 크게 썰어요. 그래서 두껍게 쓸 거예요. 한번 썰어볼래요? 네. 저는 그동안 계란을 풀게요. 좀 잘하는 티가 나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요. 조그맣게 한번 썰어볼게요. 네. 애호박이랑 달걀이랑 밥이랑 해서 볶음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땠어요? 저는 이제 만들고 이제 만들고 거 다 나서 애기들이 나란히 너무 예쁘게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혹시 강아지 키우시나요? 아니요. 지금 키우신 분은 아닌데 보니까 또 키우고 싶고 다 마음이 그렇게 되나봐요. 나중에 키우게 된다면은 저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요? 충분히. 그쵸? 먹는 너무 거 간단하니까. 네. 그쵸? 네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는 반려견들을 위해서 볶음밥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메시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